돌아온 복단지 이해숙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모두 밝혀졌다. 21일 오후 방송된 MBC 일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는 은 회장의 악행을 실토하는 신화영의 모습이 그려졌다. 신화영은 법원에 가기 전 기자들 앞에서 오민규를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다. 은 회장이다라고 말했다. 또 법정에서 신화영은 은 회장이 오민규에게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. 이에 경찰은 은 회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하기 위해 은 회장을 찾아다녔다. 그러나 박서진은 은 회장을 도주시켰다.